하이 여러분, 프로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6시, 저희 집이랑 거의 5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 우리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그 생물이기도 하는데, 그 생물을 키우는 곳이기도 하면서도 오늘 정말 신기한 장면들을, 색다른 장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곳에 왔는데요. 이야, 경치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저기 안개 낀 뒤편이 남해 바다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야, 여러분들 지금 도착을 했는데, 여기 항구에 정박된 이 배들 보세요. 엄청 많죠? 근데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성수산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박현석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곳이 뭐 하는 곳이죠? 저희가 즐겨 먹는 참돔, 우럭, 어종들을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떤 밥을 먹고 어떤 게 출하가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 제가 먹어보기만 했지 어떻게 키워지는지 몰랐는데, 오, 저 뭐야? 저희가 참돔 우럭이 먹는 지금 사료거든요. 아, 야, 벌써부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 와, 신기하다. 어우, 여러분 저기 물고기, 어우, 여기가 양식장인가? 여기 맞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여기 지금 양식하는 이제 사장님이신데요. 혹시 어떤 것들 먹이셔서 키우셨어요? 먹이는 주로 여기 포장에 나는 멸치, 청어, 또 새우 그런 걸 많이 먹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똑같이 많이 먹이시네요. 그렇죠. 예. 빛깔이 엄청 좋아요 오늘. 보니까. 예. 빛깔도 좋고 힘도 좋고 남양동이. 네. 엄청 좋아요. 야, 생선 먹고 자는 참돔이라니. 자,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어서 퍼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옮겨서 마리수 세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 키로 재서 체크해 주시는 담당자분들이 따로따로 다 역할 분담이 돼 있어서 굉장히 분주하게 잘 일사천리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망으로 되어 있는 양식장이다 보니까 갈매기라든지 돌고래 막 이런 애들이 막 파는 적은 없나요? 돌고래는 안 오고 주로 보면 여기 매갱이라고 수달, 배달, 수달, 하리에 와가지고 저거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그쵸.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해달이라고 하는데 해달이 아니라 수달이 오는 거죠? 여기는 우리 여기 매갱이라고 합니다. 매갱이. 매갱이. 와, 오늘 또 신기한 거 보겠네요.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물로 뭘 하려고 하시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분주하게 합니다. 와, 우와, 보인다, 보인다. 장관이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참돔을 양식을 하신 거를 매일 출하하신대 거의. 대박, 엄청 큰데? 와, 지금 여기에 칸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엄청 많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이 그물을 땡겨서. 와, 나 참돔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본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저기에서도 계속 이렇게 쫓아서 올리시거든요. 엄청 크다.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한두 마리씩 꺼내고 계신데 이렇게 3년 정도 키워야 이 정도 크는구나.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서 우리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수산시장에도 가고 횟집에도 가고. 아, 이렇게 무게를 재는구나. 넣는가 한번 봅시다. 우와, 엄청 크네요. 남해 참돔입니다. 빛깔이 자연산이랑 좀 다르긴 한데 한 5자는 돼 보이네요. 이야, 오, 얘네 또 빛깔이 엄청 밝네. 이게 근데 2.5톤이라고 하면은 체감이 안 되는데 마리수로 하면은 몇 마리 정도 되는 건가요? 계산 안 해봤지. 아, 네, 계산이 안 돼요. 아, 두뇌 풀가동. 아까 한번 작업했던 것들이 다 떴는데 이 아래가 수심이 깊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또 수만 마리가 아래 있어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또 푼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다른 어종이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어떤 어종이 있는 거죠? 아, 여기 돌돔. 돌돔이요? 돌돔이 있는 거. 오, 야, 저기 있나 보다. 가서 볼게요. 아까 같이 저 아래에 그물을 따로 넣어서 아래에 있는 돌돔들을 긁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와, 올라온다. 와, 우와, 엄청 많다. 제가 여기 돌돔 수백 마리가 지금 가득 찼어요. 보이시나요? 자, 이제 올라옵니다. 오, 돌돔은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사이즈가 엄청 큰 편은 아니네요. 오늘 돌돔은 어느 정도 출하하시나요? 오늘 출하 양이 한 1톤 정도? 아, 돌돔은 1톤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물로 땡기고, 이번에는 한 마리씩 뜰채로 뜨는 게 아니라 아예 저 바구니 통째로 해서 수십 마리씩 한 번에 떠서 무게를 재서 이렇게 작은 건 또 따로 선별하고 여기다가 이제 신선하게 바로 넣는 거죠.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돌돔입니다. 굉장히 고급 어종이잖아요. 식감이 좋고 이렇게 줄무늬가 새로 올리는 게 특징인데 이렇게 키워서 나간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자, 돌돔은 작업이 한 10분 정도 만에 후다닥 끝냈습니다.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저 고압산소 탱크로 이렇게 산소 주입해 주는 거죠? 에카산소. 이런 장비들이 있어서 정말 신선하게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와,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장마여도 작업은 됩니다. 자, 돌돔 끝나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합니다. 아이고, 불청객들이 왔네요, 여러분들. 이런 네 가지 없는 녀석들아. 이번에 가두리 양식장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사장님, 이번에는 어떤 어종이 있을까요? 우럭이 있는, 우럭 작업하는 곳. 오, 엄청 대중적인 어종. 근데 여기 보고 있는데 귀여운 애들이 있네요. 너네는 누구니? 계속 위에 쳐다보고 있어요. 하품도 하고. 귀엽네. 와, 이번에는 뭔가 규모가 큰 거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와, 스물스물 보인다. 스물스물 보이는데, 어우, 저기, 오, 넘쳐난다. 야, 요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만 마리는 될 겁니다, 진짜. 사장님, 이번에 우럭은 몇 마리 정도 출하하세요? 오늘 우럭은 2톤, 2000kg. 2톤이요? 네, 오늘. 그럼 합쳐서 거의 오늘 5톤 넘게 나가는 거네요? 한 5000kg 가까이 나가죠. 와. 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더 장관인 게 엄청 많은 양들이 있어요. 요것도 2톤을 푼다고 합니다. 아까 참돔은 커서인지 다른 배에 한 배에 다 실었고, 이번에 돌돔, 그 다음에 우럭입니다. 아, 이렇게 양식장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매일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전국에 퍼져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는 양식장에서 오는 건 알았지만 매일 이렇게 이만한 양을 소비한다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여기 있는 우럭은 어느 정도 키우신 거예요? 이게 만 2년, 25개월 정도. 아, 15개월 정도요? 25개월. 보통 이 정도 사이즈는 몇 그램 정도 돼요? 이거는 좀 적은 기대가지고 480g. 그러면 크게 키워서 출하할 때 몇, 어느 정도까지 키우세요? 600, 700g. 아, 많이, 키로 이상 이름 못 키우고, 제일 좋은 사이즈가 500에서 400g 정도. 아, 와, 저 정도 사이즈가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다고 하는데 엄청 건강하고 신선해 보이죠? 자, 여러분들, 만선입니다. 이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을 싣고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고등어 양식하는 곳인데 지금 사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어도 양식이 되는구나. 오, 근데 이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 사료는 곤쟁이랑 까나리랑 섞여 있는 사료거든요. 아, 이 핑크 거. 색깔이 곤쟁이. 아, 이거 새우구나. 아, 이렇게 해서 이동. 저 외발로 저거 엄청 잘 다니시네요. 아, 이렇게 먹이를 뿌리는 거구나. 아, 여러분들 장관입니다. 지금 애들이 지금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주니까 애들이 뺑뺑 돌면서 지금 먹으려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지금 등 푸른 생선 고등어가 이렇게 양식이 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고등어는 신선하게 회로 먹어야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여기 한 가두리에 몇 마리의 고등어가 들어있는 건가요? 지금 약 한 8,000마리에서 만 마리 정도 들어있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여기 지금 보이시네요. 엄청 많은데 고등어가 이렇게 양식이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뺑뺑 돌다가 이렇게 먹이를 조금씩 먹어요. 이렇게 뜯어서 여기다 고풀 안 넣어볼 수 없죠. 여러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바로 고등어입니다. 와, 야, 진짜 엄청 힘이 좋죠. 야, 우선 들어가라 한 마리만. 이 삼치, 참치, 그 다음 또 뭐 있죠? 등푸른 생선이 기억은 안 나는. 아, 얘네 죽을까봐 빨리 넣어준 거고요. 야, 엄청나네요. 야, 진짜 오늘 정말 진기한 광경도 보고, 아, 이런 곳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바로 먹고 싶기도 하네요. 근데 이 고등어들은 한 어느 정도 키우셔서 이렇게 출하하시는 거예요? 10월에 잡아서 7월, 8월 이렇게 출하하는 거예요. 아, 거의 1년 좀 안 키워서 출하하시는 거네요? 빠르면은 4개월, 5개월 키워서 출하하시는 거예요. 네. 아, 야, 어쨌든 진기한 광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오, 저기 엄청 많다. 자, 한번 여기 고프로도 넣어볼게요. 이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고프로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럭 치어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엄청 이렇게 사료를 처음에 먹이고 나중에 이제 크면은 생먹이를 먹이면서 키운다고 합니다. 네? 돔치어. 돔치어. 아, 참돔이요? 우와, 색깔 붉다. 엄청 이쁘네. 이거 참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번식돼서 오는 건가요? 그 거지에서 네. 받아서 물차가 싣고 와서 아, 가두리 양식장 들고 와서 조식시킵니다. 이야, 이것도 여러분들 고프로 빼먹을 수 없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로로로로로로로. 아, 애들이 좀 겁이 나가지고 좀 도망가긴 하지만, 우와, 그 바로 보이죠? 아, 귀엽다. 오요요요요. 냠냠냠냠냠. 아, 이 친구들이 나중에 몇 년 뒤에 1kg, 2kg, 3kg까지 성장을 해서 많이 유통된다고 합니다. 열대어 같이 생겼지만 이 친구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즐겨 먹는 참돔 치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붉은 색깔이 아름다운 그런 물고기죠.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 사료를 뿌리니까 여기 5만 마리 이상의 참돔 치어들이 달려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제가 항인구에 도착을 했는데 아까 담았던 돌돔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이런 양식했던 어종들을 저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큰 이 활어차에 이렇게 기계로 옮겨서 전국으로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활어차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대가 와 있네요. 이야, 사장님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신기했고 진짜 많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사장님 여자친구 없다는 소문이 있던 것 같은데 왜 없으시죠? 때가 되면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시골에 내려와서 살아도 된다 싶으면 DM 좀 부탁드립니다. 여친구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양식장에서 전국으로 출하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끄덕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 여친구함.